구제역이 발생한 의성 돼지 농장 주인이 이상 증세를 발견하고도 일주일 정도 신고를 늦췄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상북도와 의성군에 따르면 구제역이 발생한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농장에서 돼지들의 이상 증세가 처음 발견된 것은 지난 15일로 600여 마리 가운데 일부가 무릎으로 보행하거나 발굽이 탈락되는 증세를 농장주가 확인했지만 가축 당국에 신고한 것은 대량으로 이상 증세가 나타난 지난 23일 오전 9시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초기 차단 방역 조치가 일주일 이상 늦은 결과를 초래해 이미 방역이 뚫렸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경상북도는 농장주를 상대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